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혜연수 이병준입니다. 자, 최근에 그 자유통일당이 이 40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언론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폭로가 있어가지고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홍준표 시장, 예, 우리 보수 농객 홍준표 시장님께서 또 이 국민의힘의 배신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거의 뭐 요즘은 홍준표 전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빠들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보고 용산 돼지다 이러면서 뭐 저주를 퍼부었다고 해요. 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으로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혜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자유통일당 그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이게 그 지난 주말에 집회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 또 새롭게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라이브팜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건데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를 한다. 부산 장전 1동 부정선거 의혹과 조중식 씨의 증언.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자, 내용이 어떻게 됐냐. 지난 총선에서 부산 장전 1동 4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 대한 사전투표가 40표가 나왔대요. 40표가 나왔으나, 당일 투표에서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딱 봐도 이상하죠? 네. 우파는 사전투표보다 당일 투표를 더 많이 했는데, 예.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지금도 그 40 총선 그 개표 결과가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 장전 제1동, 그러니까 이게 부산의 금정구 장전 제1동 투표소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4투표소라는 거잖아요. 제4투표소 사전 투표를 보면은 0표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요 맨 오른쪽 아래 예. 이게, 그러니까 요 맨 오른쪽 줄이, 이게 지금 마우스가 되나?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요 맨 오른쪽 줄이 146, 40, 39, 35, 32, 0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각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이 득표를 한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관내 사전 투표가 40표 됐다는 거고, 이 장전 제1동, 제1투표소, 여기가 이제 그 이른바 본투표일, 본투표일에서 39표를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제2투표소에서 35표를 얻었다. 제3투표소에서 32표를 얻었다. 지금 이 내용인데 제4투표소에서 얻은 표 현황을 보니까 0표인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같은 동이잖아, 같은 동. 그러면 상식적으로 투표 그 어떻게 보면 정치 성향이 완전히 무슨 뭐 상극일 리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39표, 35표, 32표 다 30표 대야. 근데 4투표소만 0표인 겁니다. 무슨 뭐 20표, 20표, 10표 이것도 아니고 0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딱 봐도? 그렇죠.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세 번째 줄 9280 저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표고 처음에 1992, 저게 이제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었죠. 국민의 미래표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1992가 민주연합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3596이 국민의 미래표인데, 보시면은 국민의 미래가 다 더 높죠.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그리고 4투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4투표소도 보면은, 국민의 미래표가 그 민주연합의 표보다 2배 이상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파가 더 많은 지역구야. 그런데도 자유통일당이 0표를 얻었다? 심상치가 않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실제로 장전 1동에 거주하는 그 조중식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번에 인터뷰에 나선 건데요. 당일 투표에서 자기가 자유통일당에 투표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강한 의문을 표명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아들까지 모두 당일 투표에서 자유통일당에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자유통일당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있으며 자유일보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찐이시지. 찐이지 찐. 완전 핵심인데 이번 선거를 위해 4년을 기다려왔는데 저도 그 느낌 잘 알죠.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잘못 기표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와 제 가족 모두 자유투표 땅에 확실히 투표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이 장전 1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현장 투표 그 본 투표일에 투표를 한 것도 제가 볼 땐 거의 확실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나서는 사람이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관건은 이분이 정말 그 사투표에서 투표를 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투표에서 지금 투표서 투표를 했다고 지금 하시지만 뭐 삼투표소랑 뭐 헷갈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 당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투표를 완료했다는 확인증도 봤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아주 본인 입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투표를 했는데 왜 내가 투표한 투표소에서 0표가 나오냐. 그럼 내 표가 도둑맞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이렇게 주장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대국본 예, 25일날 이제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는데 여기서 이제 40 총선 관련 부정선거 제보 및 증거 채집 결과를 밝히면서 선거 부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자유통일당이 도둑맞은 표 수백만에 달할 것이다 이런 지금 그 발언을 소개를 하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 강원도 양평 및 제주도에서 투개표 현장에 자유통일당만 투표지 분류함만 없는 등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선거 부정이 벌어진 것이 목격됐다 이렇게 이제 자유마을 측에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아마 그 제주도 그 개표소일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7번 개혁신당이었죠. 그다음 8번이 어디입니까? 자유통일당이죠. 네. 그리고 9번이 조국혁신당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8번이 없어. 그렇네. 8번이 왜 없는 거죠? 7번 다음에 8번이 와야 되는데 7번 다음에 8번이 없고 9번이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자유마을 총재 장학일 목사께서 이 집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이제 또 보도가 됐는데 부산시 금정구 장전 1동 제4투표소에서는 자유통일당 득표 선관위 집계가 0% 나왔으나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 후 투표 확인증을 당에 제출한 진성 당원만 9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요 조중식 씨 이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8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0표가 나왔다. 그리고 강서구 녹상동 제6투표소의 경우 선관위 집계 1표, 투표 확인증 13표, 투표 확인 31표, 기장군 기장읍 제11투표소 선관위 집계 3표, 투표 확인 7표, 사상구 삼락동 제2투표소 선관위 집계 10표, 투표 확인 30표 등 채집 며칠 만에 엄청난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산의 투표소뿐만 아니라 강서구에서도 투표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31명이 있는데 실제로 집계된 건 한 표다. 그 이상하다. 그리고 나머지 투표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집계된 건 3표인데 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7명. 그리고 사상구 삼락동 같은 경우도 집계가 10표인데 투표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30명.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지금 이게 뭐 예를 들면은 12명이 했다고 주장을 해. 근데 10표가 나왔어. 그러면은 아예 뭐 두 분이 뭐 잘못 찍었겠지. 뭐 대충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숫자가 너무 커요. 숫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그 방금 전에 저 구수아 변호사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 선거 무효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그 재판이 시작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선거 무효 소송, 이 재검표 소송 보면은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표 보관돼 있는 거 다시 끌고 와가지고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이렇게 복잡할 일인가? 아니 그렇게 힘들면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공짜로 할 테니까 그 표만 좀 줘봐. 그렇죠? 표 보관한 만. 뭐가 그렇게 그 오래 걸리는 거야 그게? 나는
항상 그 저번에 4.15 총선 때도 선거무효 소송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무슨 뭐 1년, 2년, 뭐 오래 걸리는 건 뭐 3년 이상?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몇 개 있지 않나요? 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선거 관리에 대한 이 의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당사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은 본인은 그 투표 확인증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분명히 찍었는데 현장에서 본투표 때 했는데 0으로 나왔다.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례들이 지금 뭐 여기 언급되어 있는 장항의 목사께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규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자유통일당을 이제 지지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뭔가 이제 표가 자유통일당으로 찍은 표가 다른 데로 갔거나 아니면 사표가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들을 또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 차원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좀 분명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성 기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근거 없이 실행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드는 비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일이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개표 상황 표 보여주셨는데 같은 동 안에서 번호 1번 투표소, 뭐 2번 투표소, 3 투표소 요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타 투표소에서 30표, 40표 나오던 표가 특정 한 지역에서 0표가 나온다는 것은 저도 이것을 의아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같은 동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하다못해 그냥 같은 교회를 다녀도 주변 동네에서 모이고 정말 하다못해 같은 뭐 그냥 산책 조깅 동아리 하나를 들어도 주변 동에서 모이는데 그러한 동에서 주변 동이 30표, 40표가 나왔는데 한 지역에서만 특정 유독 0표가 나온다? 저는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하지 않는 상황인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이 4투표소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른바 좀 아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해도 되나요? 뭔지를 알아야 되는지 말인지 알죠?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후진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좌파들이 많은 그러니까 좀 후진대가 좌파들이 많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좌파가 많은 후지지.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게 팩트니까 경제적으로 좀 그러면은 근데 그 사투표소가 막 그런 데여가지고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보수가 더 많거든요. 국민의 미래랑 민주연합 비교해봐도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2투표소보다 4투표소가 더 투표소가 보수세가 더 강해. 지금 국민의 미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례정당 표만 보면은 예.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투표소가 아 유권자가 많구나. 아니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투표자 수만 놓고 봤을 때 3투표구가 이제 투표자 수가 적어요. 1,046명이 투표한 건데 508표가 나왔으니까 거의 뭐 절반. 딱 절반 나온 것 같고 지금 1투표소만 지금 1250여 명이 투표했는데 551이니까 여기가 한 5 나누기 12하면 대충 뭐 그 정도 나오니까 네. 네, 한 40%대 나왔고 그 다음에 2투표소가 1600여 명 중에 600표 정도니까 여기가 어찌 보면은 좀 가장 세가 그거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593, 1400 이라고 치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600, 1400 그래도 뭐 낭낭하게 지금 표가 나온 지역 같거든요. 네. 근데 자유통일당만 유독 0이 났다. 아니 그 12시간인가 투표를 하는데 12시간 동안 아니 다른 동네에서는 그래도 몇십 명씩 투표가 나왔는데 이 투표소에서만 12시간 동안 쌩빠지게 투표를 했는데도 한 명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약간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잖아요. 통계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야 자유통일당 왜 이렇게 낮게 나왔어 그냥 그 얘기가 아니거든. 이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뭐 통계학 그 다들 배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 신학대는 맞지. 네. 네. 아주 경제학은 통계학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경제학 전공이니까. 아니 통계 기본만 배워도 이거는 나오기가 힘든 수치라는 걸 알아요. 이게 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 30표 나오는데 딱 여기만
무슨 20, 10도 아니야. 0. 그냥 0. 아, 심지어 했다는 주장하신 분도 있잖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저는 조사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필요하면 검찰 단계에서 수사도 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그 홍준표 시장, 예, 뭐 사실 대구 시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수 농객 같은 느낌이에요.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부결된 이후에 직후에 쓰신 글로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 글 내용부터 전달을 드리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되었을 것이고 전국은 대혼란이 왔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윤 정권을 지켜준 우리 21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이 어찌 되던 말던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온 일부 의원은 반성하시고, 퇴출되면서까지 목니 부린 배신자들은 이제 이 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다행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라는 글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아마 위에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최상병 특검법에 이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자면 아마 이제 이것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당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제한을 거는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 개헌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조금 첨언을 하자면 뒤에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라고 이제 끝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아마 이거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시민단체랑 이렇게 공수처 선거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고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건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레임덕 사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대통령 거부권을 지금 쓰게 만든 사람이 장본인들이 정해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니까 또 안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사지를 몰고 가는 와중에서 이렇게 최상병 특검법이 이번에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저도 같이 전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마지막에 저 수사 결과 지켜본다는 건 그거 얘기하는 거죠. 저기 그 최상병에 대한 수사를 지금 공수처가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 결과를 지켜본다는 건데, 하여튼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순전히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이익과 뭐 좀 그 연관이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지만 이 정권은 어쨌든 힘들게 만들어낸 보수 정권 아니냐, 이 정권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냥 정권의 총질만 하고 이렇게 자기 이미지만 몰두해가지고 배신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품기는 어렵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간에 홍준표 시장이 요즘 그 이 어떻게 보면 반한이자 이 정권을 지키는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참 고마워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만약에 홍준표 시장마저 없었다? 아, 정말 암울합니다. 왜냐면 한동훈을 견제하려면 그래도 한동훈 정도의, 아니면 한동훈보다 좀 높은 체급의 스피커가 딱 때려줘야 이게 좀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에는 사실 뭐 김민정 교수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분명히 지금 이 시국에 필요한 역할은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이 다른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은 이 정권이 무너지면은 모두가 무너진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을 좀 부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빼먹지 않았어요. 자기 이미지만 신경 쓰느라고 정권이 어찌되든 꼴값 떠는 인간들 반성해라. 그리고 배신자들은 이제 돌아올 길이 없다 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 포결 상황만 보자면은 이 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 5명 정도거든요. 근데 뭐 저쪽에서도 이탈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개적으로 나 가결할 거야 떠버린 인간들 빼고는 다 부결로 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겠고, 어쨌든 공수처에서 지들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 한창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맡겨야죠. 맡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모쪼록 물론 이제 얘들 또 할 겁니다. 더 쪼그라든 의석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걸 대응해야 될 텐데 지켜봐야죠. 과연 다음 국면에서도 이 인간들이
배신의 정치를 또 벌일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홍준표 시장이요, 그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 최상병 사건이 이게 지금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S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그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면 이종섭 장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초급 간부들까지 다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반대야. 일사령관 그 해병대 사령관을 살려주려는 게 한 게 아니고 밑바닥 간부들 완전 그냥 밑바닥 중사 뭐 중위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챙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냐면 그 사람들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까란 대로 깐 것뿐인데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적절치는 않지만은 그냥 이런 구조 과정에서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외시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 이제 무슨 감자 고구마 줄기 엮듯이 쫙쫙쫙 올려버리면은 이것이 너무 이제 과하다라는 취지로서 아마 그 대통령이 이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본인 또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경로했다 뭐했다 무슨 뭐 대통령 경로한 게 죄인 것처럼 떠벌리는 그 좌파들인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경로한 게 죄면은 문재인은 깜빵 같다. 문재인은요 사형 경로 치면은 많아요. 아니 심지어 자기가 경로했다고 말한 적도 있지 않나. 뭐 나는 뭐에 분노한다 뭐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 하여튼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아 그때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뭐 과도한 비판, 분노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나? 네, 하여튼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니 살다 나는 경로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미친 인간들을 처음 봤어. 아니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제 거. 네. 어차피 다 이제 저는 이제 DC 좀 반응 오늘 좀 소개하려고 네, 하는데, 문재인 경로로 특검한다면 문재인은 무기징역이다라는 이제 글이 있어요. 요 글인데, 요 보세요. 2021년에 해군 피해 여중사 경로 또 LH 사태 경로 욕 나오려고 하는 게 LH 사태는 지구 정권에서 부조리가 터진 건데 왜 지가 경로하고 앉아서 지가 책임질 일이지. 그리고 정치 보복 윤석열 정치 보복 시사 발언이 불은 파장 또 문재인의 경로 또 경로에도 윤석열 성역 없는 사정 공원 그 다음에 이때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집회했어요. 근데 이때 뭐 코로나 집회다 뭐다 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막 털고 그때 막 통신 추적하고 얼마나 꼴값 들었습니까. 경로 깽판의 노력 물거품, 집회한 사람들도 경로, 또 정치검찰 경로, 또 한밤중 경로, 인간의 시도때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로를 했어. 노무현의 후계자여서 그런지 이렇게 노를 좋아하네. 경로. 아니 경로. 왜 이런 식으로 문제의 취미가 경로였다는 지금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 인간 경로로 따지면 이 인간 특검에서 지금 감옥 보내. 문재인 경로 특검해가지고 왜 지금 대통령 화냈다고 지금 시비 걸어서 특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자 이거야. 문재인 경로 특검 왜 승질 부리고 GX냐 하면서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 누가 그 진성준인가? 그 네. 라디오 나와가지고 경로가 죄냐 묻는데 죄 맞다 하면서 그렇죠. 직권남용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직권남용이 될 수가 없는 게 자 군에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수사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군이 수사를 하고 있어. 근데 외부에서 누가 야 이렇게 해. 그랬으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군이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법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상관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예요. 박정은 대령의 상관이야. 그 당연히 군 내에 있는 일에 대해서 군 내 업무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행사한 건데 그걸 직권남용한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일이 다 직권남용이지. 공무원들 아무 일 대통령도 아무 일 하면 안 되지. 그냥 그냥 허수아비처럼 앉아만 있어야지.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는 건데 그거를 야당도 아니고 여당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 제명시켜야 돼요 이번 기회에. 아이고 너 화면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하여튼 뭐 바로 들어가죠. 저 지금 한빠들이 본색을 드디어 좀 본색을 드러낸 것 같은데 한파들이 원래 뭐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좌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이제 하다하다가 대통령까지 쌍욕을 하고 탄핵을 울부짖고 있어요. 자, 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극성 지지층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동훈 그만 가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하나입니다! 원팀인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을 까는 건 곧 대통령도 까는 것이다. 라면서 막 저희를 막, 후드려 패시고 뭐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부결됐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 당연히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다행이다. 이탈이 별로 없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지킬 수 있었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상식인데, 자, 뭐 제가 굳이 여기 써져 보여지는 이 닉네임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한동훈 국민의힘 크로스 그 국민의힘 그 지지 그 갤러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한동훈이 이제 약간 국민의힘을 접수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만이 국민의힘을 살리고 보수를 살린다. 약간 그런 논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뭐 그냥 한동훈 팬 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관리자가 관리자 매니저죠. 이 매니저가 아쉽다고 합니다. 뭐가 아쉽나 봤더니 특검 100명이 용산 터는 기회였는데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에서 아쉽다는 게 그거야. 가결됐어야 됐다. 거부권 이거 빠꾸나가지고 이거 특검 통과시켜서 그 용산에 탄 특별검사들 한 100명 쳐들어가가지고 대통령실 싹 털어내는 꼴을 봤어야 됐는데 그거 못 봐서 아쉽다. 이게 지금 한동훈 지지한다는 분인데 이런 자들이 물론 이제 한동훈은 별개 존재라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할 사람 맞는가? 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좌파 좋아하면은 문재인 이재명 좋아할 것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용산 털길 원했던 거야 한동훈 지지자는. 과연 이런 부류들이 어떻게 한 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댓글 보면은 에이 뭐 어차피 다음 때 발의하겠지 뭐 라고 하면서 또 동조해요. 근데 이게 느낌이 쎄하잖아요. 야 자제해라, 눈치 챙겨라, 이런 거 올리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이제 뭐 하는 거냐, 너 그럼 특검 통과되기 바랬던 거냐 하니까 다른 사람 이래요. 바라면 안 돼? 구린 것처럼 거는 용돼지가 문제지. 이게 뭐냐? 용산 돼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용산 돼지라고 지금 말한 건데, 아니 용산 돼지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게 지금 한동훈 지지자의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또 상식적인 분들이 있어. 너 찌까리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느냐 너. 이제 이런 반응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자들끼리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내분이 난 거지. 아, 이건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한 반응이 나온 거죠. 지들끼리 쌈박질 하는 거지. 뭐겠습니까? 결국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좌파들이 지금 섞여가지고 지금 부탕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어떤 그 댓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눈치 챙겨. 그러니까 눈치 챙기라는 댓글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야, 우리 존재 이렇게 빨리 드러내면 안 돼. 위장해 이거지. 아직 위장해야 될 때야. 뭐야, 벌써부터 그렇게 좌밍아웃 하면 어떡해. 약간 이런 뜻에서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자, 이래서 구분 못하냐. 이게 지금 완장이 민주당 지지자냐. 이러니까 우리가 대깨문의 소리 듣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걸 또 이 말이 또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GX한다 하면서 이제 팥당 내려놔라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이걸 접한 이제 어느 네티즌이 오히려 이 매니저가 불쌍하다. 왜? 마치 이 매니저의 돌발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한동훈 지지 이 갤러리 이 커뮤니티는 이런 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이미 진작부터 야 통과돼서 용대 부부, 이게 용산 돼지 부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말하는 건데 좆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서슴치 않고 올려왔어요. 응? 왜 뭐가 나와도 팝콘 각인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통과 힘들다던데 유유. 그러니까 부결될까봐 슬픈 거야. 그런 반응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은 한 팀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정작 대통령 망하길 고사지내고 있어요. 응. 그리고 당론 부결 무릅쓰고 가결되길. 응. 가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쓰고 있고. 이것도 보세요. 한동훈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띄우면서 특검 통과되면 오늘 파티해야겠다.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고 있어요. 자. 여기가 또 유명했던 게 뭐냐? 이 갤러리에서 이른바 윤석열 탈당 요구 성명문을 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그 논란이 된 요 갤 매니저가 이제 썼던 글인데 그거예요. 한동훈 지지한 사람들이 윤석열 도움 안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탈당해라 라고 성명문 내가지고 이게 아마 언론 기사도 났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데 무슨 원팀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똑같은 계속 그 게시판이에요. 요 커뮤니티 여기 보면은 이제 비레이겔이라고 저희가 요새 소개하고 있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약간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얘들 주장은 그거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그 커뮤니티 거기 관리자들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직원 아니냐, 한남동 관저로 쭉 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쓰는 글 꼬라지를 보세요. 건인연아 티나는 거 너만 모르지, 몰카 찍혀도 좋단다고 디올 쳐봤는 년. 이런 글을 올리고 있어. 한동훈 지지한다는 것들이 말이야. 어? 좌파들인 거지. 좌파지 이거는. 근데 막 여기 와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어?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팀인데 신의 한 수 저것들이 분탕을 치고 있어. 어? 정신병이에요. 아, 난 진짜 인지 아, 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머리카락 빠질 것 같아 진짜 내가. 그러니까 차라리 얘네들이 솔직한 거지. 아직도 아 윤석열 한동훈은 원팀입니다. 이거는 진짜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돼. 이거 완전 뇌가 완전 세척이 된 거거든요.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물론 그 중에 정말 순수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순수한데 좀 이제 멍청하신 분들이죠. 뭐 제가 거기까지 말하진 않겠어요. 다만 지금 이 안에는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힘을 빼기 위한 갈라치기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동훈 사진 띄워놓으면서, 아, 특검, 어? 통과됐으면 파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을 우리는 밀 수가 없다. 왜? 저런 자들의, 어?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당 꼬라지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봐도 비리온 게, 당대표 될 순간 이 지지 세력들이 이제 계속 압박할 거야. 대통령 나가라, 대통령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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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빵 가라, 용돼, 이 돼지, 용산 돼지 하면서 얼마나 서치고 다니는 게 뻔합니까? 그럼 여당이 그 잡히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한동훈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 이거 스포츠엣 이거 어떻게, 그 저기, 그 안 뜨면 어떻게 보죠, 이거를? 왜 안 떠요? 아, 이게 지금 고정, 아, 이거. 이거 한 분 지금 보내신 거? 아니요, 아니요. 아까 그 초반에 그 회원가입이 있었는데 이게 안 떠가지고. 회원가입? 아, 그거 보는 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그 본 데가 있거든? 예. 네. 그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해줄게요. 아, 또 어? 가운데 앉아가지고. 아, 여기구나, 여기. 아, 여기. 아, 네. 알죠? 예, 네, 걸로 가가지고. 네. 아, 회원가입? 아, 근데 회원가입? 예. 네. 아, 멤버십으로 가야지. 아, 멤버십. 예. 네. 아까 저희 방송 전인가 가입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 하여튼 방송 전에 예, 가입해 주신. 여기 있네. 남윤장님인가요? 예, 남윤장님인지. 장남윤님. 예, 장남윤님하고 유명래님. 네. 예, 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내려주세요. 저 지금 네, 블랙홀에 빠졌어. 지금 우리 방송 창이 지금 블랙홀에 빠졌어요. 예. 그리고 그 싱크님. 예, 유튜브 안 떠요. 싱크님, 성원 감사합니다. 분열은 한골 오소리가 하는 거죠. 한골 오소리. 네. 문골 오소리에 이어서 네, 한골 그렇죠. 오소리. 네. 예, 성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좌파들이 한동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한동훈을 이, 활용해가지고, 도구를 활용해서 지금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게 참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한파들은 좀 아셔야 된다. 당신네들은 지금 좌파들을 공작에 놀아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파들이 던져주는 사료 먹고 크고 있는 개돼지들인 거야. 이거 빨리 깨어나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진짜 이불킥 해요. 평생.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러면서 평생 이불킥 하니까. 그리고 여기 그 한동훈 갤러리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빨리 넘어오세요. 좋은 말 할 때요. 빨리 넘어오면은 우리가 그래도 받아줄게. 또 착한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또 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받아줄 텐데, 그래도 사과를 하고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개돼지였습니다. 제가 다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 사과는 분명하게 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김보리님. 예, 고마워. 예, 슈퍼스티커 성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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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성훈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정말 볼 때마다 이제 참 이제 지칩니다. 지칠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들어보면 저는 어떤 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를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어느새부터인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미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뒤로 빼두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스타성, 뭐 정치 능력 이런 것들에 마음이 많이 가고 지지를 하게 되신다면 저는 가장 빠른 길이 눈앞에 딱 놓여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하러 굳이 국민의힘 안에서 힘들게 싸워서 얻어서 쟁취해내려고 하십니까? 그냥 창당하시면은 정말 쉽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장인 그런 당이 하나 생기는 건데 왜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안쪽에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시는지도 저는 의아하고요. 뭐 지지하는 거야 그 자유지만 사실 그 자유조차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매체 영화로 치면은 예고편이고요. 뭐 마트로 치자면 맛보기 시시코너죠. 이미 총선을 통해서 그 정치 능력과 모든 경험이 다 비춰졌는데 뻔한 결말을 두고서 왜 다시 같은 결말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공작을 하고 있는 좌파들이 뒤에서 씩 웃고 있다고. 얼마나 보수가 우스워 보이겠어요. 이렇게 한동훈 띄워준다고 좋아라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오늘 광고가 있죠. 예, 네. 광고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이 콜라겐 광고를 좀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믿을 수 있는 제약사입니다. 중외제약. 중외제약에서 만든 사누스 어린 콜라겐 5000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요 콜라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동물 콜라겐, 그리고 최근에는 뭐 피쉬 콜라겐, 뭐 저분자 콜라겐 이런 것들인데 이제 피쉬 콜라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3세대가 뭐냐? 바로 어린 콜라겐. 어린 콜라겐인데 이 어린이 뭔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콜라겐이 어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선 비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봤더니 틸라피아의 그 비늘, 생선 비늘을 바탕으로 이제 콜라겐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콜라겐 뭐 비늘 하니까 막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뭐 그런 느낌 없습니다. 예, 전혀 그런 느낌 없고 말 그대로 흡수 좋은 콜라겐을 이제 엄선한 것이고 게다가 이제 이게 액상이잖아요. 액상으로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액상으로 된 제품들이 아무래도 흡수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콜라겐이 왜 사람들이 찾는 걸까요? 바로 피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분과 그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려 이 한 병에 이 콜라겐이 5000mg이 들어있습니다. 5000mg 들어있고요. 인체 흡수율이 높은 콜라겐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콜라겐 제품이니까 피부 미용, 주름 개선 등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이 콜라겐이라는 게 이제 단백질이지 않겠습니까?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뼈 건강, 골다공증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동맥경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플러스 1 구성이에요. 1 플러스 1. 한 달분인데 요거 하나가 2주분이에요. 하루에 한 병씩이니까 요 안에 지금 14병 들어있거든요. 2주분인데 요거 두 개 하면 한 달분이겠죠. 근데 한 달분을 구매하시면 어떻게 된다? 한 달분 더 들어옵니다. 이것도 1 플러스 1. 그러니까 한 달분 28병을 샀더니 두 달분 56병이 온다. 이 파격 구성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 잘 하시라고 지금 콜라겐 드셨는데 드셔놓고 막 햇볕에 그냥 막 돌아댕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상해요. 자외선에 의해서. 자외선 노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한 통도 같이 증정해드려요. 그래서 드셔서 관리하고 또 발라서도 관리하시라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010-3038-5577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제가 미리 따랐거든요. 색깔이 약간 갈색빛이에요. 진한 갈색빛인데 잠깐 먹어보면은 맛있어요. 맛있고 약간 새콤함이 살짝 있고 전반적으로 달달한 맛인데 그 실제로 이거 보면 열대과일 혼합 농축액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약간 열대과일스러운 맛 있잖아요. 약간 망고스러운 약간 그런 맛이 좀 가미돼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맛있게 콜라겐 채우실 수 있습니다.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010-3038-5577로 꼭 문의하셔가지고 이번 구성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최희철님이 이범준 기자님은 남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아마 이제 이성문 기자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준 기자는 그 네. 전혀 그런 거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네, 비판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제 이름과 그 선범의 마음을 합쳐졌네요. 합쳐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뭐 다 세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역할 분담이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이성 기자도 뭐 제 역할 뭐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제가 실명은 안 되겠는데 뭐 한빠 유튜버가
뭐 실제로 뭐 용산 돼지 XX 뭐 이렇게 막 화를 냈다는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페이퍼? 아니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예, 뭐 그렇게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사실이면요, 이 인간을 보스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보스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그 슈퍼챗 들어왔는데 푸른 고양이님 성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원조 골스 팬들은 다 탈덕함. 본인 검사 시절부터 응원했음. 평생 이불킥. 아 검사 시절부터 이제 아 그 조국 수사 하셨을 때부터 응원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보인데 아직도 그 판타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서 안타까운데 빨리 좀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